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제 기준 가성비 제품 할인 기획에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가성비 아이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본템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트렌드 요소를 가미한, 그리고 퀄리티도 어느 정도 고려한 선의 가성비 제품들이니까요. 하니까 좋아.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아이템은 코튼 2A 벌룬 니트 집업입니다. 코튼 100으로 탄탄하고 매트하며 부드러운 질감으로 입었을 때 묵직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쪽 마감도 사시봉제로 굉장히 깔끔했고요. 어느 정도 두께감 있게 탄탄한 짜임으로 만들어진 니트 가디건 스타일이라서 추운 겨울에는 이너로 활용하고 간절기나 봄 시즌에는 아우터처럼 입기 좋을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루즈한 핏에 동글동글한 실루엣이라 캐주얼하게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트렌디한 요즘 라운드넥 디자인의 가디건, 요게 또 이제 셔츠랑 봄 시즌에 레이어링하면 아주 좋거든. 집업 형식의 가디건이고 양쪽으로는 폰켓이 있어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 수납하시기 좋아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컬러웨이마다 좀 자기 주장이 확실한 편이긴 한데요. 톤 다운된 살짝 묵직한 밝은 컬러감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컬러를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템은 또 사이즈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와 매니저님 입고 있는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니트 가디건은요, 그냥 단품으로 이제 티셔츠 위에 그냥 하나 툭 입어줘도 예쁜데, 제가 아까 말했죠? 셔츠와 레이어링 했을 때 궁합이 참 좋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센스 있네? 레이어링이 장난이 아닌데? 혹은 컬러감이 예쁜 만큼 봄 시즌 좀 화사하게 밝은 컬러 크림 화이트 진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다음은 헤비코튼 립 풀오버 스웨트셔츠입니다. 코튼 100으로 빳빳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적당한 두께감에 부드럽고 유연한 터치감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제가 스웻 제품을 좀 가리는 편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부해 보일 수 있는 게 스웻인데 적당히 체형 보완은 해주지만 뚱뚱해 보이지 않았어. 전체적인 실루엣은 가슴통은 널널하고 드롭되는 숄더에 일반적인 스웻보다 크롭한 기장감, 요게 참 좋아. 그리고 집업 스타일의 스웻이라서 살짝 프레피한 감성이 있고, 그냥 기존 맨투맨보다는 요 스웻은 조금 더 꾸며 입은다는 느낌, 포멀한 자리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스웻이라서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집업은 이렇게 쫙 내면 약간 시크릿 가든 감성 아실라나? 너무 올드했나? 네 가지 컬러웨이로 출시되었는데 무난한 컬러들이기 때문에 옷장에 있으면 데일리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요 제품도 저와 매니저님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스웻은 요즘 대세 아이템 치노 팬츠, 코튼 팬츠류와 매칭을 해주면 진짜 찰떡궁합입니다. 하지만 카아가 있어서 뭔가 단정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카고 팬츠 같은 거랑 매칭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스웻은 스웻이지. 아니면 무난하게 데님 룩에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요 집업 스웻이 스트라이프 버전도 있는데요. 코튼 100으로 앞에 헤비 코튼 제품보다는 조금 더 야들야들하고 흔적 스타일의 원단감입니다. 두께감도 앞서 보신 제품보다 살짝 더 얇아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좀 가볍다 생각이 든 제품입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봄 아우터 안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스웻 이너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좀 더 따뜻해지면 단품으로 너무 예쁠 제품.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떨어지는 핏인데 밑단의 립이 쫀쫀해서 실루엣을 딱 잡아주는 느낌. 저는 이렇게 밑단 조이는 제품을 이렇게 내려서 입으면 내 다리도 짧아 보이고 뚱뚱해 보여서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입 연출을 자주 하는 편인데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좀 더 날씬해 보이고, 이게 잘 돼서 좋았습니다. 얇은 스트라이프로 너무 영해 보이지도 않고 클래식한 스트라이프 아이템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한 컬러웨이로 출시되었는데 전 봄 시즌이니만큼 좀 더 밝게 아이보리 컬러 추천드릴게요. 저 매니저님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데님 위에 얹어, 치노 팬츠 위에 얹어, 스트라이프에다가 집업 디테일까지 뭔가 꾸안꾸 스타일링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Stalkers. 다음은 헤비코튼 오버핏 후드버튼 집업입니다. 요 제품 제가 입었을 때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이에요. 코튼백 헤비코튼 원단으로 탄탄하면서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체형 보완도 되고 굉장히 편하게 툭 걸치기 좋을 아우터로 추천드려볼게요. 루즈한 핏에 살짝 크롭한 기장감으로 데일리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후드도 있고 버튼도 큼직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귀염 뽀짝하게 입기 좋은 스타일. 양쪽으로 아웃포켓이 있고요. 후드는 중앙 전개가 아닌 양쪽으로 절개 라인을 잡아줬어요. 후드를 쓰던 벗던 후드의 생명은 각이잖아. 그 각이 잘 잡혀서 너무 좋았습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나왔는데 캐주얼한 맛으로 그레이도 좋고 네이비나 블랙은 미니멀룩의 믹스 매치로 활용하기에도 좋아 보여요. 저와 매니저님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그냥 데님에
가벼운 봄 시즌 아우터로 좀 꾸러기 룩 연출하실 때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후드 때문에 캐주얼한 맛이 물씬 나기 때문에 카고 팬츠랑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혹은 조금 믹스앤매치 셔츠에다 치노 팬츠 입고 이런 거 귀엽게 걸쳐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어? 너무 귀여워. Stalkers. 마지막은 리벳 와이드 퍼티그 데님 팬츠입니다. 후보스 슬랙스로 후보스 바지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제품 또한 만족하실 만한 포인트가 있죠. 13문제 일반적인 데님 두께감이라고 하지만 이제 몸으로 느꼈을 때 워시기 잘 먹었는지 유연하고 부드러운 원단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금 더 얇게 느껴졌어. 실루엣은 와이드하고 뚝 떨어지는 실루엣이에요. 퍼티그 팬츠의 포켓 디테일을 살렸고 리벳으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스타일의 팬츠. 그리고 제 기준 이런 데님 팬츠가 좋았던 건 이제 손을 넣을 때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쓱 넣기 편한 스타일이라서 저는 이런 것도 선호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손 넣고 사진 찍을 때 이런 스타일이 좀 더 편해. 컬러웨이는 두 가지 무난한 컬러웨이로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매니저님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데님 팬츠는 캐주얼하게 연출을 해주시는 거죠. 크림 컬러에는 봄 시즌 무조건 컬러감 있는 상의 연출 한번 추천드릴게요. 화사해 보여. 요 두 개의 원단감이 진짜 뭔가 몸에 닿는 원단감이 진짜 편했거든요. 추천드려보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퀄리티까지 어느 정도 챙겨본 가성비 아이템 추천을 휘뚜루 할인 가격으로 추천드려봤는데요. 제가 각 제품별로 추천드렸을 때 포인트를 짚어드렸잖아요. 요런 거를 고려하면서 가성비템도 구매를 하시면 실패 없는 가성비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추천 컨텐츠에 빠질 수 없는 건 이벤트겠죠? 선물 나가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만족스러워 할 만한 브랜드와 함께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하니까 진짜 좋긴 해요.